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이렇게 잘해도 이제 다 켜다보니까 시합에서 안 받아서 조급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생활하고 이제 사주신 데서 말씀 주셔가지고 자신이 걸렸던 게 너무 열받았던 것 같아요. 네, 자신감 가지고 이제 방향을 보였는데 자, 올 시즌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습니까? 뭐 일단 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기회가 온다면 그 뒤에 꼭 그 순간에 무슨 걸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했던 게 좋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더 중요한 게 오늘 이원재 선수 홈런 두 개를 때리면서 우리 NC 라이온즈가 전체 구단 가운데 팀 홈런 1위에 올라갔습니다. 자, 앞으로 이제 선발 출장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획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희 팀이 선수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좀 어떻게 저희 선수들 많으니까 기회를 좀 살려가지고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번 버텨보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팬으로 예,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많이 쌀쌀하고 하는데도 많이 지금까지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주면 저희 좋은 게임 보여줄 테니까 많이 야구장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.